판교는 스타트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네오위즈 역시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되게 오스한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간식들이 있는데요. 유명 회사의 다이제스트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PD입니다. 창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과 사랑과 노력과 아이디어.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은 간식과 데이터를 결합시킨 아이디어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용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되세요? 네,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간식을 연결한 스타트업 기업 스낵4의 이용희 대표입니다. 온갖 종류의 간식이 많이 쌓여 있고 저희가 편의점이나 평소에 딴 데서 볼 수 없는 간식들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좁은 사무실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과자였습니다. 스낵4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간식 큐레이션 서비스 업체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스낵4의 경우 다양한 간식거리의 데이터를 취합, 고객의 취향에 맞는 간식을 구성해줍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시간을 없애준 셈인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큐레이션 서비스란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해 1:1 맞춤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낵4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낵4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의 박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특정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닌 나의 취향을 입력하면 주문은 끝입니다. 오랜만에 이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낵4의 이영돈 PD 맞춤 스낵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캠프칩, 다시마 칩 어니언 맛. 제가 진짜 다시마 좋아하거든요. 제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다시마인데 다시마를 튀긴 건가요? 아니면 다시마 정말 좋아하거든요. 맛도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좀 다양성에 놀랐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네. 들어있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그냥 쇼핑해가지고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네, 부분 네, 그런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만약 스낵4처럼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정책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속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1년 미만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천만 원 융자가 가능합니다. 성실 실패자의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생활 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의 경우 1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혹시 망설였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영돈 PD와 함께 스타트업. 이영돈 PD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뜹니다. 스타트업 기업 여러분 다 같이 아자아자 힘내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